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맛있네요. 녹두 빈대떡 부쳤습니다. 녹두 빈대떡 부칠 겁니다. 집에서 직접 농사지은 녹두를 이렇게 갈았습니다. 가르면은 이렇게 깐 맷돌은 녹두가 되는데요. 요거를 한 양지기 물에다가 담궈 놓습니다. 하루 저녁. 그런 다음에 이렇게 껍질을 벗깁니다. 쌀쌀쌀쌀 흔들어서 조리로 일르면은 몇 번 비비면서 일르면 녹두 껍질이 다 싹 벗겨집니다. 그거를 이렇게 물기 쫙 빼고 믹서기에 갈을 겁니다. 옛날에는 맷돌로다가 갈았지만 지금은 참 편한 세상이라 믹서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료를 넣을 건데요. 제가 재료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한돈 앞다리살 간고기 요만큼에 요게 지금 600g 한 근인데요. 제가 구입해 가지고 요것도 간고기도 넣을 거고요. 재료 한번 보세요. 녹두를 이렇게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이렇게 요즘엔 참 편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몇 번만 싹 그러면 밑돌 깐 녹두 맷돌보다는 더 잘 갈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5분 만에 다 갈렸습니다. 참 편한 세상입니다. 요거 제가 믹서기에 2분 딱 돌렸어요. 녹두전 재료는 미리 준비를 제가 해 놓았습니다. 녹두 빈대떡은 이렇게 고기를 갈은 거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숙주나물 삶아서 숙주나물은 너무 잘게 다지면 맛이 별로예요. 그래서 듬성듬성듬성 다집니다. 그리고 제가 마늘도 이렇게 한 접 까는 거에서 마늘 많이 썼어요. 이번 명절 설에요. 마늘도 듬뿍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파도 이렇게 송송 썰어가지고 파도 집어넣을 거고요. 이제 이거 배추김치 꺼내왔습니다. 김장배추인데요. 요거를 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요거 이제 물에 살짝 요거 씻었다가 다지기로다가 다지면은 편해요. 김치 마늘 다지기에다가 놓고서는 다지기로 썰으면 엄청 편하답니다. 요즘 기계들이 좋게 좋게 나와가지고 다지기 할 때도 엄청 편해요. 이제 양파하고 고사리하고만 준비하면은 여기에 놓고서는 녹두에 놓고서는 여기에 제가 가루도 쌀가루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빈대떡 부칠 거 양념 재료 끝 마치고 성모님도 찍고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요거 하나하나 영상 찍으면서 제가 혼자 셀카로다가 이렇게 찍고 있어요. 녹두 빈대떡 맛있게 부쳐 먹겠습니다. 이번 설에는 많이 많이 안 하고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바로바로 해서 먹는답니다. 영상 일단 찍으며 셀카로 찍으며 자 보실까요? 천연 세대 맞죠? 다지기에 넣고 배추 세 펄기를 세 쪽을 김장배추 맛있게 담궈진 배추 세 쪽을 이렇게 단 5분 만에 갈았습니다. 다지기로다가 잘게 그래가지고 양념은 완성해놨습니다. 참 편한 세상입니다. 배버제기에 넣고 1분 만에 물기 쫙 뺐습니다. 이렇게 김장배추 썰어놓으면 녹두빈대떡이 더 맛있어요. 녹두빈대떡에다가 이렇게 찹쌀가루도 섞었습니다. 오늘은 찹쌀가루가 아니라 쌀을 조금 물에 불렸다가 믹서기로 갈아서 곱게 갈아서 체에 받쳤습니다. 준비 완성! 전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양파
꺼내서 다섯 개 껍질만 벗겨서 숭숭 썰어 다지기에다가 갈았습니다. 다섯 개, 요거는 배부르기로 안 짜고 그냥 섞을 겁니다. 참 편한 세상입니다. 재료 이렇게 다 완성. 요거 섞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섞어서 만두피 속 만들어도 되고 동그란 땡 만들어도 된답니다. 오늘은 녹대 빈대떡으로 재료를 이제 다 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재료들은 다 손맛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직접 버무립니다. 여기에 만두 할 때는 여기에 두부만 첨가하면 되는 거고요. 만두피 만들 때는 녹두빈대떡 할 때는 이렇게 재료해서 양념해서 녹두 갈은 거에 함께 부치면 된답니다. 이렇게. 엄마의 손맛. 제가 손맛이랍니다. 요거는 이제 녹두랑 같이 섞을 거랍니다. 녹두 간 거랑. 이제 부치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요렇게 해서 맷돌 갈은 거에 양념한 거를 섞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부치는 거예요. 요게 녹두 빈대떡. 강장시장에서, 서울 가서 강장시장에서 뭐 녹두 빈대떡 부쳐서 놓은 거 사먹는 거보다는 집에서 요렇게 직접 갈아서 해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뜨거울 때 이렇게 직접 저는 이렇게 집에서 쉽게 녹두 빈대떡을 부쳐 먹는답니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념 듬뿍 넣었죠. 이게 알고 보면은 녹두 빈대떡이 자꾸만 해다 보면은 엄마의 손맛처럼 간단하답니다. 간단하다는 게요, 직접 이렇게 부쳐서 먹으면 맛있다는 거랍니다. 오늘도 녹두 빈대떡을 부쳐서 먹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잘 부쳐져요. 이제 큰 전기 후라이팬 두개 놓고, 부칠 거랍니다. 이렇게 해서 참잘 부쳐져요. 재료는 다 해놨고 이제 부치기 시작할 거랍니다. 요거 부치면은 한 20쪽 정도는 더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20쪽보다는 많이 나오는 녹두 빈대떡 이제 부칠 거예요. 재료 준비 완료. 다 섞고 한 손으로 이렇게 셀카 찍으면서 부칠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지글지글 보글보글보글 녹두 빈대떡 집에서 부치고 있습니다. 오늘 한 30쪽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글지글지글 녹두 빈대떡 완성입니다. 먹어보니 정말로 맛있네요. 녹두 빈대떡 완성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세 조금 먹어요. 부치면서. 오늘 아마도 아니다. 20장 나올 줄 알았더니 한 50장 정도는 부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부치면서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쌤입니다. 녹두 빈대떡 완성! 설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정 쉽게 이렇게나 요즘은 후라이팬에다가 다섯 쪽씩 이렇게 부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크크크크크크크크